해질 무렵, 유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짱구. 그때 힘겹게 날고 있는 참새를 발견하는데 힘이 다 떨어졌는지 참새는 이내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짱구는 모르는 척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유리의 부름에 멈추고 유리가 참새를 도와달라고 우는 바람에 참새를 떠맡게 된 짱구. 결국 집으로 데려와서 참새를 치료해 주는데요. 짱구는 참새가 상처 때문에 쓰라리겠다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후 참새가 배고프겠다며 냉장고에서 슈크림도 가져오고 그건 먹을 수 없다는 말에 바퀴벌레도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 참새를 위해 낚시가게에서 지렁이를 사온 신영만. 짱구는 참새에게 스필버그라는 이름도 지어줍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는지 지렁이를 삼키지 못하는 스필버그. 다음날 복미선이 참새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봤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서 낫기 어렵단 소리를 듣고 참새를 간호하다가 지쳐 잠이 든 짱구를 보면서 짱구가 많이 슬퍼하겠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짱구. 스필버그가 짱구의 이불 위에 앉아서 아름답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곤 다 나았다는 듯이 짱구 주변을 힘차게 나는 스필버그. 하지만 힘이 다했는지 바닥에 떨어지고 마는데요. 짱구가 스필버그에게 달려가 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신영만은 스필버그가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날았다고 하면서 짱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스필버그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짱구. 짱구는 정이 들면 헤어질 때 슬플 걸 알았기에 처음에 참새를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울지 않는 짱구가 눈물을 보인 몇 개 안 되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